날씨 진짜 너무 좋다. 지금 서울 비 온다던데. 나 날씨 요정인가봐. 내가 부산에 오니까 부산 날씨가 좋아지. 거의 지금 30도 넘는 것 같은데? 31도. 아 진짜 너무 덥다. 완전 뜨거워. 지금 등이 다 파였는데 겁나 뜨거워. 뭉치도 같이 가고 있어요. 프링이들 많이 뭉치 보고 싶어 했잖아. 뭉치 엄청 조그맣지? 와 여긴 역시 핫플이야. 여름에 사람 봐, 프링이들. 대박. 뭐야 너무 좋아. 얘들아 어때? 비치 우리 집 강아지 3마리. 강아지 짱 많아. 누군가 봐 얘. 배치야 거기서 뭐해? 일로와 일로와. 뭐해 뭐래 먹어? 너무 좋아. 시원하지? 발 담궈보고 싶다. 발 담그러 가자. 저녁에 발 담궈야겠다. 삼각형이야. 짜잔 우리 가족을 소개합니다. 베베, 뭉치, 배치. 어디가? 산책 갔다 왔는데 진짜 너무 덥다. 그래가지고 머리를 똥머리 했는데 완전 동그라미네. 그냥 내 얼굴 베베 겁나 피곤해가지고 일찍 자려고 했거든요. 근데 보라 대보라를 엄마가 꼭 보래. 그 드라마 너무 재밌다는 거야. 근데 난 사실 그거 예전에 1화 보고 안 봤거든요. 좀 재미없는 거 같아서. 아 근데 그거 다시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보다가 7시 잤어. 아침 7시. 그래서 지금 너무 피곤해. 그리고 지금 5시간 자고 일어나서 산책 갔다 오고 이제 밥 먹고 낮잠을 좀 자야 될 것 같아. 아이고 힘들었어 둘이. 짠! 조개구이 먹으러 왔습니다. 사랑방 동생 추천 맛집. 이거 카레 맛. 아 진짜 찐카레야. 카레 먹어봐. 프링이들 완전 가리비 엄청 많이 먹었어. 여기 와서 테이블이 너무 좁아가지고 찍지를 못하는데 다 못 찍었어? 가리비 먹고 라면 먹고 볶음밥까지 마무리 볶음밥. 어 진짜 많이 먹었어. 이제 집에 가서 잡니다 저는. 아 귀여워. 밤 산책. 아우 귀여워. 구경중. 아 너네 미쳤어. 너무 귀엽잖아. 여기 보세요. 여기. 안녕 프링이들. 어제 조개구이 먹고 밤 산책 갔다가 엄마 밥 먹고 잤어. 어제 그래도 좀 일찍 잤다. 어제 일부러 일찍 자려고 보라 대보라 안 보고 아예 키지도 않았잖아. 지금 아직 엄마 생일은 아닌데 엄마 생일날 내가 일본 출장을 가거든. 이번에 온 김에 엄마 생일 선물을 사러 가고 있어요. 엄마가 가방 갖고 싶다고 해가지고. 아 프링이들 근데 베베가 지금 저한테 언제 3개월 정도 됐거든요. 근데 난 이렇게 장거리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왜냐면 차멀미가 진짜 심해가지고 처음에 우리 집 올 때도 그 카시트에서 쉬야하고 침 흘리고 토할라 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아 진짜 안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적응을 해가지고 부산까지 데려왔는데 그냥 뭉치한테 계속 뭉치 얼굴에 이렇게 가까이 대고 완전 으르렁 대는 거야. 뭉치 또 무서워가지고. 뭉치 나이가 많잖아. 베베가 이제 여동생이란 말이야. 근데 셋이 있으면 베베가 짱이야 짱.
베베가 일단 크기로 압도해버려. 근데 이제는 적응을 많이 했다는 그런 베베의 TMI였습니다. 신발도 보여줄 수 있어? 가까이 와봐. 이거 일본에서 사온 건데 이쁘지? 나이키네. 치마도 오늘 오랜만에 치마 입었지. 네. 너무 대놓고 오늘의 OOTD. 그래서 지금 여름이지만 더워서 긴팔을 챙겨왔어. 엄마가 보는 핑크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내가 들어야 될 것 같아. 나 빵 사러 갈 거네. 이제 방 충전할 수 있어. 하고 싶은 거 해. 엄마도 골라봐. 어머. 보여줄까? 이거 귀엽다, 그치? 귀엽네. 그치? 엄마 생일. 프링이들, 나 오늘 여기서 프링이들 엄청 많이 만났어. 카페에서도 일본 프링이도 만나고 직원분들도 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같이 막 셀카 타임 하고. 지금 밀면 먹으러 왔어. 추나추고 군함으로 만두도 시켰어. 밀면에 만두가 필수잖아. 아, 맛있겠다. 나 물밀면 좋아해. 난 냉면보다 완전 밀면파거든. 근데 서울에서 밀면 먹고 싶어가지고 저번에 서울에도 추나추동 있더라고. 근데 맛이 똑같던데? 청담에 있어. 맛있어. 이거 새로 산 카메라야, 프레임이 나왔는데. 오늘 첫 데이트했어. 와, 만두 맛있겠다. 대박. 달려가면 안 되나? 맛있어. 아니 너무 맛있다. 와, 밀면 나왔어. 밀면 너무 맛있겠다. 이게 너무 먹고 싶어. 이거 먹을 땐 식초를 안 넣어? 난 안 넣어. 자기는 어쨌든 비빔면 비빔면 맛있지 않아? 진짜 맛있다. 시원해. 마지막 육수. 여기 오니까 이거 먹으니까 춥다 이제. 너무 맛있네 이거. 아니 나 이거 빵빵도 갖고 싶은데 얘 빵빵도. 이거 뽑을 수 있어? 이거 빵빵도 뽑아주면 안 돼?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끝이가 이게. 한 번 더 가지 않아? 끝이야? 아, 이거 돈 날리겠다, 맞지? 아, 하지 말자. 아, 프링이들, 내 빵빵덕은 카메라로 저장해야겠어. 안녕. 이거는 나의 목걸이. 요즘에 목걸이 안 산 지 오래돼가지고 목걸이를 잡았어요. 두둥. 짠. 진주, 이쁘지? 어때? 이쁘지, 이쁘지? 해볼까? 짜잔. 헉, 예쁘지? 어때? 두둥. 예쁘지? 오, 어때, 어때, 예쁜데? 엄마 가방도 풀러볼까? 응, 그래. 생일 축하 근데 너무, 너무 빨리 안 담았지? 어,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었어. 이번에 타이밍이. 마감. 짠. 내가 뜯어? 응. 그래도 엄마 건데? 아니야, 괜찮아. 오. 등장. 오. 너무 예뻐. 너무 귀엽다. 나한테 딱인데? 그니까. 한번 밀려줄게. 응. 생일 축하해, 엄마. 너무 예쁘다, 그치? 아, 귀여워.
큰 귀엽지, 프링이들. 얘가 클로스로도 할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오, 완전 색깔, 완전 이쁘다. 핑크 색깔. 되게 이쁜 핑크야, 그치? 짠. 엄청 가볍더라, 그리고. 짠. 거대갈비였어, 프링이들. 오늘 엄마 생일밥 먹는 날. 나한테는 완전 쬐끄만 거주더니 이거 사슬 같은 거? 아,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좋지? 어, 좋더라, 완전. 이제 진짜 쇼핑을 해볼게. 나 얘 너무 귀여워. 말티즈. 말티즈 마스카. 이거 원필러스 원이어서 엄마랑 하나씩 쓰고. 프링이들, 아까 식당에서 우리가 초를 안 가져가가지고 집에서 할 거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엄마의 생일 축하합니다. 소원 빌어야 돼, 소원. 소원 빌어, 엄마. 내 생일 축하해. 왜? 왜? 자동 꽂아. 왜? 몰라. 에어컨 때문에. 에어컨 바람때 생일 축하해, 엄마. 아, 고마워, 다들. 생일 축하해. 축하해. 어, 너무 잔인해, 엄마. 어, 엄마 너무 잔인해. 베르 걸러. 아, 내가 피난다. 피나. 수술해야 될 것 같아. 어떡해, 곰돌아. 맛이 어때? 블루베리 케이크 같은데? 뭐지? 얼그레이인데? 맛있어? 맛있어? 프링이들, 오늘 나 여기서 마지막 날이야. 그래서 경주에 한옥 호텔을 가는데 거기가 애견 동반이 돼가지고 힘들게 찾았어. 그래서 오늘 경주로 놀러 갑니다. 어제 케이크하고 치킨 먹고 일찍 자고 오늘 경주를 가기 위해 내가 11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했지. 어때 어때? 짠! 크로미 쿠션 있어. 귀엽지? 매진은 차에 타면 잘 자. 얼굴 찌그러졌대요. 대배도 가고 있어요. 나 도착했어. 대박이지. 여기 어디야? 경주 신라 한옥 호텔인데 내가 애견 펜션을 찾다가 지금 성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찾기가 힘들었는데 여기가 딱 하나 남아있더라고. 근데 이렇게 독채 펜션. 베베 신났어. 야, 누웠어. 야, 여기 누우면 안 되지. 일어나. 얘네 너무 좋은가 봐. 아니야.
아, 오늘 너무 핫해. 예쁜데 옷이? 그리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 볼까, 프링이들? 그래. 짜잔. 아, 너무 좋은데. 여기는 일단 거실이고 고양이가 있네요. 그 화장실, 주방. 그리고 맞아, 풀장 가야 돼, 풀장. 어? 어, 거 어디야? 엄마 안 봤지 아직. 어. 아, 너무 무서운데? 아니, 와. 우리 35도일 때 오늘 온수 빠지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러니까. 어, 저 뒤에 벌레 어떡할 거야? 저 벌레. 아, 가자,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빠르게 방을 구경시켜드릴게요. 우리 하필 폭염에 와가지고. 오늘 여기 36도야. 아, 여기는. 안방. 학생이들, 부산에서 보기 빡빡도. 만 원에 뽑았어. 그리고. 근데 아쉬운 게 침대가 없어. 침대 방밖에 없어. 아, 맞네. 그래가지고 뭐 홀딱이랑 같이 자면 되지. 그래도 방이 넓으니까. 방에 화장실도 있나 봐. 어, 방에 화장실 있어. 좋네. 베베, 베베 엄마한테 와봐. 베베. 오고 자란다. 오. 베티. 아, 귀여워 베티. 이 꼬리가 앞으로 나와 있는 게 수영 진짜 잘하는 거야. 아, 프링이들 베티 수영 잘하는 애래. 오고 귀여워. 뭉치 왜 이렇게 첨벙첨벙대? 이게 잘하냐? 좋아, 좋아. 어, 좋아. 띠가 잘하는 거야. 봐봐. 오, 오구 잘한다. 오구 잘한다. 오구 잘한다. 오,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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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 오. 아, 귀여워, 둘이. 오. 오구 귀여워. 아, 배치. 잡아줘, 잡아줘. 배치, 배치 구명조끼 없어. 오, 배치 너무 잘하는데? 와, 구명조끼 없이도 하네, 진짜. 아, 나는 들어가진 못하고. 발만 담그는지. 그니까 물에 들어가 있어서 이상한가 봐 엄마가. 얘들아 생지됐어 배지. 너 완전 배지 완전 젖었어 배지. 안돼 안돼 안돼. 기다려야 돼. 다 말려야 돼. 우와 너무 덥겠다. 근데 한우 짠. 한우 소세지도 바꿨네. 소세지 햇빛이 좋은 것 같다. 맛있다. 역시 놀러 와서 먹이지. 사실 힘들어가지고 굽는 사람이 힘드니까 나와서 식당 가서 먹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 원래 햇반을 내가 6년 동안 먹었나 엄마? 응. 거기? 올해부터 안 먹고. 올해부터 밥해 먹었잖아. 올해 밥솥을 사가지고 배달을 VIP라. 하진 않지만 어쨌든 밥솥이 있어 나에게. 쿠쿠. 아니 벌레를 지네를 잡더라니까 제가. 그러니까 언제 갔다 오니 애가 바뀌었어. 원래 벌레 엄청 무서워했잖아. 아니 팔만 봐도 날렸잖아. 그래. 그걸 건지더라니까 그냥. 응. 손도 거미도 발로 잡아 그냥. 맨발? 응. 나 깜짝 놀랐어 진짜. 애가 완전 웬일이야.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와 그렇게 됐다. 내가 거기서 표현 안 했지만 진짜 애가 많이 바뀌었구나 했지. 되게 남자다워. 역시 줬다니까. 군대가 중요하네. 와 다 먹었어. 한 공기도 다 먹었어. 고기도 거의 다 먹었어. 팔을. 아니 얘가 갑자기 계속 토를 해가지고 30분 걸려서 병원에 왔어 경주에. 지금 주사 먹고 여기 혹시 몰라서 지금 검사 결과 기다리면서 바늘 꽂고 있어. 아 진짜 어떡해. 얘가 사실 어제 쓸개골 때문에 진통제를 먹었거든요? 근데 그걸 토했더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이면 다행인데 혹시 이상이 있을까봐 검사 결과 기다리고 해줄게. 아 프링이들 나 병원 갔다 왔는데 어제 쓸개골이 아파가지고 진통제를 먹었는데 그 약이 너무 센가. 거의 병원에서 1시간 넘게 있어가지고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버렸어. 떡볶이 안 찍을걸? 일로 와봐. 잠깐만 이거 입술만 바르고. 오늘 립은 맥 553번. 나의 이거. 내가 아끼는 립 중에 하나야 이게. 아니야 무슨 사자 군장한테 쓰는 립이야 거? 아니야 이거 갈색 립이야. 아닌데 색깔 이쁘지 않나요? 내가 사실 이 립을 톤다운 했을 때 찰떡이어가지고 진짜 좋아하는 립인데 내가 써본 갈색 립 중에 이게 제일 이뻐 아직까지는. 김치 오뎅탕. 사실 이거 앗다리인데 엄마가 김치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지. 우리. 눈이 너무 아파서 렌즈를 빼고 있어요. 아 하루가 너무 빨리 갔다 오늘은 진짜. 아니 이번 부산에서의 하루가 너무 빨리 갔어. 아쉽다.
예전에는 막 한 달씩 입고 그랬는데 어른이 되면 이렇답니다 여러분들. 어른이 되면 바빠요. 어른의 삶이라. 오늘 오랜만에 소주 새로 짠 마지막 짠. 네. 되게 부드럽네. 부드러워. 안 먹다. 김치만 넣은 거야? 맛있네. 김치를 얼마나? 한 국자. 국물 먹어볼까? 이런 건 국물이 중요하거든. 국물 시원해. 여기 잘 샀다 안주. 맛있네. 그치, 엄마 옆에서 뭐해? 삼 쌍둥이 같은 자세. 잘 자. 왜 이렇게 밝아? 이거? 엄마랑 동생이랑 놀고 씻고 왔어. 이제 자고 내일이면 난 떠나야 돼. 안녕. 동생은 좀 더 있기로 했거든요. 나만 떠나야 돼. 가기 싫다 나도. 이렇게 여기만 오면 시간이 빨리 갈까? 서울에 있으면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진 않거든. 저는 이번에 브이로그가 되게 뒤죽박죽인데 잘 이어졌을지 모르겠어. 다음 주에 오사카 가니까 오사카에서도 열심히 브이로그 찍어올게. 짜잔. 급인사. 안녕.